안녕하세요. 소망50입니다. 자, 블루레이를 또 얘기할 건데요. 80년대 홍콩 영화고요. 영국의 유레카에서 또 리마스터링 버전의 좀 특별한 버전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부기열차인데요. 86년도에 나와서 한국에서 개봉했는데 이 성룡이 빠진 거의 올스타 캐스팅, 당시 골든아베스트 계열의 유명한 액션 배우들은 거의 출동한다고 볼 수 있는 아주 당대의 오락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콩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당대의 오락영화죠. 홍콩판 뭐 캐논볼 같은 영화라고 할까요? 물론 뭐 캐논볼도 골든아베스트에서 만든 영화입니다만. 자, 그런 식의 영화고, 그래서 여기 딱 당장 보시더라도 주인지 가운데 차 중앙을 차지한 거는 이제 홍금보고, 홍금보 감독이에요. 감독 주연이고요. 원표도 보이고, 그 다음에 뭐 대도 유가리 같은 배우도 있고, 종진도, 뭐 맹해, 오효환, 뭐 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딱 봐도 이미지가 이제 보이네요. 네, 관지림도 보이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패키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도 이 부기열차는 출시가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먼저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이 버전은 리마스터링 버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버전의 블루레이가 이제 과거에 나왔고요. 몇 년 전에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2021년도에 이 새로운 버전이 나왔습니다. 물론 한국 기준이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 나온 거고, 이건 영국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건 한국에 아직은 리마스터링 되기 전이고요. 자, 이제 국내판은 뭐 간단하게 패키지 앞에 보시면 여기 이제 주로 사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등장인물들이 다양한 캐릭터들도 이제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는 홍금보가 웃고 있는 모습이 이제 보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노바의 단단한 패키지고요. 안에는 라브락이 있고요. 안에와 당시 이제 원표, 라브락, 홍금보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이런 구성으로 구성됐습니다. 안에 엽서도 있고요. 네, 여기 이제 이 같은 이미지가 안에 인내로 사용됐고, 그다음에 열차의 모습이 디스크 디자인으로 사용되었네요. 네, 그다음에 엽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국내 구성품이에요. 자, 오늘은 중심이 이건 아니니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국내판 블루레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자, 홍콩판 블루레이, 네, 홍콩이 아닙니다. 영국판 블루레이. 홍콩 사실 덕후들이 덕질은 이 홍콩판 블루레이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기열차, 이것도 초기 한정판 특전이에요. 일러스트를 새로 한 포스터 디자인의 포스터가 구성도 들어가 있고요. 지금 길죠? 뒷면에도 있습니다. 뒷면에도 포스터 디자인 구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접혀져 있어요. 패키지 안에 있는 형태고요. 아웃 케이스가 이렇게 있는 형태인데, 사실 뭐 안에 있는 내부 케이스도 다를 건 없습니다. 같은 디자인이고요. 이렇게 같은 디자인이고요. 안에 이제 대신 디스크가 두 장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커트가 그 세 가지 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장의 디스크에. 근데 이제 두 번째 디스크는 한정본, 초회 한정판의 한정본이라고 합니다. 안에 북닛이 있고요. 북닛이 있고, 디스크가 두 장이 이제 수록되어 있는 거죠. 네. 배우들이 이제 이 부기열차 85, 86년이니까 아마 신년 기념물 같은 좀 가벼운 오락영화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이 이제 또 약간 아이디어를 차용했다고 해서 홍건보랑 성룡이랑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자, 이 작품의 디스크에는 두 장의 이렇게 디스크가 수록되어 있어요. 보너스 디스크죠. 이 보너스 디스크는 이 초회 한정판에만 이제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본편 디스크가 있고요. 여기 커트가 좀 다른 버전으로 수록되는데, 이건 내용을 일단 확인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북닛이 수록되어 있어요. 북닛이 이렇게 사진이에요. 주로 사진이 있고, 여기 뒤에 보면 제임스 딜리버라는 사람의 블랙 트레인이라고 되어 있고, 원평수도 보이고요. 오요왕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각 배우들의 다양한 배우들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증진이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여기 일본인 캐릭터들도 등장하고, 다 홍콩에서 활동하던 배우들이고요. 부기열차 포스터도 이거, 여기 보면 이제 이거는 한국판 개봉이네요. 화양면허 대지에서 개봉했었던 포스터, 이것도 그러네요. 이거 88년도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좀 늦게 개봉했군요. 이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약간 그 성룡의 쏠림이 있었죠. 인기 쏠림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고요. 고기열차 재미있는 오락 액션 영화입니다. 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구성물은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고기열차 좀 참고. 네, 지금 한국판 고기열차 과거에 출시된 버전이죠. 요 블루레이를 유레카 버전의 영국판과 좀 비교해보기 위해서 한번 돌려보고 있습니다. 자, 영화 보기와 장면 선택, 설정, 예고편이 수록되어 있고요. 자, 뭐 예고편만 수록되어 있으니까 뭐 부가 영상은 뭐 그렇게 주목할 게 없습니다. 자, 오디오는 만다린 표준어죠. 베이징 버전, 그 다음에 광동어 버전 7.1 채널 이렇게 두 개의 버전이 수록되어 있군요. 서브타이틀로는 한국어와 중국어, 영어 버전이 이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장면 선택은 지금 밑에 챕터 5개씩 나와 있고요. 10편 성룡을 제외한 굉장히 당대에 유명한 홍콩 스타들이 출연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20개의 챕터군요. 자, 골드라 베스트 영화 보기 한번 눌러보죠. 자, 영화 상영 시간은 뭐 길지 않습니다. 1시간 29분 58초의 상영 시간을. 자, 화면 화질 체크 한번 이렇게 눈여겨보시고요. 25분 9초 23초 이렇게 나오는군요. 여기서도 저기 지혈이 올라오는 스펜서에 올라오는 장면이 또 나오고요. 네, 마적대인데요. 저기 라브락도 보이고요. 당대 오락영화 스케일로 굉장히 스케일이 큰 영화였어요. 한 마을이 배경이죠. 자, 영상 지금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약간 지글거림이 심한 장면이 좀 전경에서는 많이 보이실 거고요. 여기 지키는 이쪽에 뭐야? 자취방이 된가요? 네, 임정영과 증지의 모습이 보이고요. 개그스러운 장면이 많이 나오죠. 네. 소방대군요. 소방대들이 뭐고요? 아, 원표 소방대, 원표가 소방대고요. 부기열차. 이 양반이 루남강이던가요? 네. 네, 둘이 이제 여기 방위대랑 소방대랑 뭐 이렇게 좀 동네에서 권력 다툼을 하고 있고요. 원하네요. 화질이 뭐 약간 뭐 열화가 있고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뭐 리마스터링이 뭐 공식된 작품은 아니고 요 지금 국내 출시고는 그래도 뭐 볼 정도 됩니다. 맞아. 약간 좀 떨어지지만 관지림도 보이고요. 전소고죠? 전가락이군요. 전가락. 주보이가. 근데 요게 스턴트들 같은 것들을 보면 엄청난 스턴트들이 나중에 펼쳐집니다. 영화 보시면 후반부에 또 라브락과 싸우는 장면이네요. 뒤에 싸우는 장면이 많이 나오군요. 저기 대도유갈이라고 그러고 이분은 황정리죠. 네, 국내판 출시본 부기열차 살펴봤습니다. 뭐 별다른 저기 서플먼트는 없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유레카에서 나온 부기열차 그 영국판 버전의 블루레이를 보고 계신데요. 홍콩 극장판 버전이 있고 인터내셔널 버전이 있고요. 보너스 피처가 있습니다. 이 블루레이는 두 장의 디스크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보너스 피처가 있고요. 보너스 피처는 일단 음성 해설이 있습니다. 신시안 로스락이 라브락이 참여를 했네요. 음성 해설에. 그 다음 신시안 로스락이 온 부기열차 이렇게 되어있고요. 인터뷰가 홍군보 신시안 로스락 라브락 원표 오시마 유카리 대도 유가리 얼터네이트 크레딧으로 영어 버전의 예. 어트리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트레일러스 MLS 피처렛이라는 게 있네요. 자, 플레이 홍콩 버전 극장판 버전 보죠. 자, 전체적으로 상영 시간은 1시간 37분 11초고요. 챕터는 11개로 나눠져 있네요. 네, 아까 그 한국판에서도 보셨던 그 장면인데요. 훨씬 선명도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갖고 있는 DVD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DVD 플레이어 훨씬 더 저렴한 플레이어인데요. 뭐 구현하는 건 오리지널의 디스크가 담고 있는 내용 자체가 확실히 리마스터링 버전이 훨씬 깔끔하게 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수진이라고 보이고요. 지글거림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감도 높은 필름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당시에 지글거림 좀 보이고요.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건 증주 2. 아까도 같은 챕터 장면이 나왔었죠. 고인이 된 임정영이고요. 부기열차가 등장하는 그 장면입니다. 아까도 이제 비슷한 장면이 나왔었고요. 어려운 장면에 지금 홍금보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약간 촬영되는 영상이 좀 더 붉은기가 납니다만 실제 또 프로젝트로 구현되는 영상은 뭐 그 정도는 아닌 걸로. 이분은 저 쇼브라더스에서도 활약했던 소우라는 배우, 홍금보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나 보고요. 오요한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요한이 나오고 있는 장면이고요. 70년대 말부터 되게 홍콩의 유명한 코미디언으로 많이 활약을 했던, 코미디 배우로 많이 활약했던 배우죠. 생각해보면 이게 저렇게 여유있게 뛸 그럴만한 데가 아닌데 마찬가지고요. 지금 바람피는 남자예요. 네, 하나 막네요. 네, 확실히 리마스터링 버전이 훨씬 우위, 화질 면에서 훨씬 뛰어납니다. 감을 갖춘 증주이고요. 원표고요. 후반부네요. 여기 또 이제 원표가 엄청난 스턴트를 보여주죠. 후반부 장면에서 네, 적이랑 원표가 싸우는 겁니다. 네, 지금 저런 거는 뭐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뭐 의도치 않은 스프라타 교육을 받았던 시대의 배우들 아니면 되게 저런 스턴트는 어렵죠. 후반부 장면은 장난 아닙니다. 액션 시퀀스. 역시 이제 라브라크하고 싸우는 장면이 또 나오는데. 자, 이렇게 화질 체크 한번 하셨고요. 자, 음성에서는 뭐 확인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음 실렉트 씬 커멘터리 한번 들어보죠. 라브라크하고 이제 일부 장면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나봐요. 네. 홍콩에 잠깐 할당하다가 다시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으니까요. 자, 이 메뉴는 그 라브락이 이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한 17분 24초 정도의 분량이에요. 영화의 본편이랑 뭐 똑같은 소스인데 본인이 이제 출연했던 장면이라 촬영장 당시 했던 그런 장면이고요. 네, 이 장면은 뭐 저기 장고의 영향이 느껴지는군요. 자, 요렇게 있고요. 보너스 피처렛을 보면 음성에서 지금 이제 두 개 정도 봤죠. 신시아 로스락 이렇게 음성에서 있고요. 자, 신시아 로스락 언더 밀리언어리 익스프레스는 인터뷰 메뉴예요. 16분 35초 정도의 분량이고요. 질문에 대해서 신시아 로스락이 이제 자신의 기억을 꺼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영국 출신분이라서 자막은 별도 자막이 없고요. 영어 자막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이렇게 영어로 진행됩니다. 인터뷰 그동안의 아카이발이니까 이제 모아놓은 그 인터뷰 모음이죠. 상하이 익스프레스 비하인드 씬 일단 라브락의 인터뷰가 있고요. 자, 이 메뉴 지금 뭐 앞에 인트로가 나오고 있는데요. 14분 24초네요. 네, 약간 이제 화상 인터뷰 대답 같은 그런 걸로 팬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 현재 라브라. 네. Yes, madam. 홍콩 시절에 대한 기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뉴 프론티어. 그래서 홍금보. 이메뉴 10분 58초고요. 네, 홍금보의 이제 인터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10분 58초. 전에 어떤 다른 이제 블루레이 소개할 때도 나오는 그런 장소와 의상 같아요. 그때 같이 했던 인터뷰 중 같습니다. 익스프레스 딜리버리 역시 또 홍금보 인터뷰예요. 네, 인터뷰 위드 사모홍. 아마 이것도 과거에 어떤 DVD라든가 이런 데 수록되었을 만한 그런 인터뷰 같고요. 이제 광동어 인터뷰이기 때문에 자막이 영어 붙박이 자막으로 지정이 되고 있고요. 길이는 14분 46초입니다. 종신도가 보이는군요. 트레일 블레이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또 신시아로스로 라브락의 인터뷰고요. I first got involved in martial arts when I was 13 years old. 본인이 또 이제 무술 하게 된 계기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23분 59초면 꽤 긴 분량이고요. 러브락은 영어권 사람이기 때문에 자막이 지원이 안 됩니다. 자, 웨이 아웃 웨스트 원표와의 인터뷰고요. 그래서 어디서 본 것 같은 그런 인터뷰인데요. 네, 광동어로 인터뷰를 하고 자막이 이제 붙박이 자막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인터뷰입니다. 20분 51초나 되네요. 그 다음에 언더커팅 에이지. 그래서 그 유카리 오시마, 대도 유카리라고 불렸던 배우죠. 일본의 대표적 스턴트 우먼으로 활약했다. 일본어로 얘기하고 있고요. 네, 자막이 이제 붙박이 자막입니다. 네, 30분 16초 분량이군요. 그 다음에 alternate credits라고 해서 from the English real slow film 있고요. 트레일러스가 있습니다. MLS 피처렛. 네, 이 메뉴는 복선고주의 디스크에 수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네, 거기 기술적으로 수록이 안 돼서 여기 실렸다고 하는군요. 네, 지금 이제 성룡의 네, 장면인데요. 6분 33초 분량에 그냥 촬영 릴이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촬영했던 일본 촬영 장면 당시의 모습이군요. 감독 주연 홍금보, 주연 성룡, 재키 챈 그랬고요. 일본으로 나오고 있군요. 확장 인터내셔널 버전이 있어요. 익스텐드 버전은 광동어 모노 오디오가 있고요. 음성에서 별도로 있네요. 안 베네마, 마이크 리더 이렇게 전문가들이죠. 확장판은 1시간 41분 42초로 좀 깁니다. 사용시간이. 근데 지금 뭐 챕터 나오는 건 똑같아가지고요. 네, 관지림이 나오는 장면 이런 건 챕터에서 아까 안 보였었는데요. 그리고 추가 장면이 수록되어 있는 확장판을 지금 보고 계신데 뭐 화질은 언뜻 뭐 확인 안 해봤습니다. 일일이 언뜻 보기에는 뭐 화질 역시도 깨끗하고요. 후반부 장면들이고요. 그리고 대기 장면은 이렇게 또 이 디스크 1에 두 가지 버전 확장판과 홍콩 극장판 예고편이 극장판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디스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북이열차의 두 가지 두 번째 버전입니다. 그래서 상하이 익스프레스 잉글리시 익스포트 버전은 이제 그 영어 수입 버전이겠죠. 재편집본이군요. 영어 랭귀지, 영어 사용자들을 위한 재편집본이라고 합니다. 네, 1시간 32분 40초고요. 네. 더빙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뭐 나오는 지금 챕터는 비슷해 보이고요. 현재는 역시 비슷하죠. 그다음에 여기까지 뭐 비슷하고요. 더빙이 나올 만한 장면이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영어로 나오죠. 네, 또 대결 장면으로 나오는군요. 자,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컷이라는 게 있네요. 모든 그 있는 장면들을 빠지고 있는 장면을 다 모아놓은 것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영화가 총 1시간 48분 57초예요. 그러니까 이제 확장판보다도
더 긴 버전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 극장판, 뭐 영어판, 뭐 확장판 이런 장면들 모두 이제 모아서 짜놓은 버전입니다. 그래서 뭐 챕터는 뭐 계속 비슷한 게 나올 텐데요. 이것들 다 모아가지고 광동어 버전으로 묶어놓은 거죠. 이 장면은 아까 안 나왔던 것 같고요. 네, 또 결말은 뭐 비슷하니까. 네, 여기 두 가지 버전까지 다 수록되어 있는 부기열차. 부기열차 팬들, 이게 또 서양 쪽에서 좀 더 확실한 팬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후 중에 덕후는 이제 서양인들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뭐 모든 걸 다 모아놓은 그런 버전의 유레카 부기열차의 리마스터링 버전 되겠습니다. 다섯 편 보느냐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저는 소마시네마 소마52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